하지만 그 당시에 조선인 중에 미도 거래로 돈을 딴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도에 대한 정보나 과학적 분석 없이 그냥 운이나 자신의 감에 맡겼던 때였다고 해요. 자, 어디 보자. 진사오매 신유수렴. 동신날 묘시에 태어났으니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이구만. 쌀 300석, 299석 아니야. 350석 아니야. 딱 300석을 사두면 석 달 뒤에 아주 큰 이익을 보겠구만. 미신을 믿었구나. 네. 아무래도 그 시절은 뭐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분석이니 뭐니 이런 것이 없는 시절이니까. 근데 사실 지금도 뭐 이렇게 꿈꾸면 나 오늘 뭐 전날 돼지 꿈꿨어. 복권 사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미도 시장 근처에는 점집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미도꾼들이 이 점쟁이한테 받은 점괘에 따라서 그날의 투자 여부와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확천금 비법이라는 미도 투자 지침서가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책들이 돌아다녔어요? 네, 그런 책들이 아주 불티나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충은 이래요. 간지 오행 12운 배합법,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따른 가격의 움직임, 뭐 이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 모든 뭐 이런 거에서 가격을 정한다, 뭐 이런 건가? 이런 게 베스트셀러였던 거예요. 그 당시 오행의 우주의 운기가 돌아가는 그 원리를 투자에 대입해서 야 내일 쌀 사라 내일 핑 사라. 대다수의 조선인들 미두꾼들이 다 그렇게 점쟁이에게 의지를 했대요. 그런데 이 반복창은 달랐던 거죠. 매일의 스케줄이 끝나면 자신의 방에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그날그날의 쌀 시세를 연구했다고. 그리고 심지어 독학으로 일본어까지 마스터합니다. 지금은 비참하지만 훗날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죠. 야망이 있었네, 나름.